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이제 27살이 된 꿈이 많은 그런 청년 강류나입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여기 꽃보다 여행 모임 오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오시게 되셨는지. 제가 평소에 SNS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일들을 계속하고 모임을 갔다가 이제 소셜 여행, 꽃보다 여행을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알게 된 경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학계 대원으로서 참가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아프리카 이제 많이 가실 텐데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. 사실 아프리카 하면은 좀 어려움이나 빈곤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. 그러한 단어들을 조금 더 희망찬 단어로 바꾸고 싶은 게 저의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아프리카를 가는데 청년으로서 내가 어떤 의미 또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가 꼭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라는 게 있으시지? 저는 사실 많은 청년들의 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뭔가 할 수 있다. 비록 지금 많이 힘든 일들이 많고 하지만 저로서 많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표본이 되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프리카 화이팅 한번. 네, 아프리카 화이팅! 네. 네.